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에스타 K는 iOS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두 청취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방송은 삼성바이든 애플바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을 소비자 혹은 호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본격 국민 대통합 소비방송 슈퍼에스타K 4회를 시작합니다. 아니 오프닝을 내가 썼는데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아, 뭔 시옷이 이렇게 많아. 게다가 회사는 삼성이야. 삼성 갤럭시 S6 뭐 아니 그래 시옷이 유난히 많네요. 기분 나빠요. 내가 썼는데 지금 내가 나를 뭐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게다가 4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놨어. 진짜 아, 잠시 푸념을 했는데요. 아, 타피, 샤피디랑 나랑 웃음 참느라고 옆에서. 저는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홀짝 기자고요. 아,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슬픈가요? 지난주 네. 방송에 여파가 아직도. 그렇죠. 네. 네, 카페 로라입니다. 네, 카페 로라이자 호갱식을 치른 로라님이시고요. 네. 아, 안 그래도 내가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이 지난 방송의 댓글에 홀짝 기자 시옷 발음이 수상하다. 아, 자꾸 TH 발음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보고 아,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프닝이. 채 20자를 읽기 전에. 이거, 사실 저희가 오프닝을 두 번 녹음했는데요. 갤럭시 S6를 제가 발음하다가 욕을 했어요. 뭐야, 이게! 이러면서 NG 내고, 다시 처음부터. 네. 내가 쓴 대본인데, 내 발등을 찍어 넘겼다.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였죠? 시옷 발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지적을. 1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처음으로 지적을 네. 해줬어요. 너 은근히 시옷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TH 발음 얘기도 하시면서 목소리가 좋다. 이런 건 남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얘기하겠어.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프로방송꾼이 아니다라고 느낌이 드는 게 로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우 저는 제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은 아, 제 목소리가 너무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저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는 1회 듣고 웃음소리를 개조하겠다. 아. 이렇게 야심찬. 아, 근데 제 주변 지인 중에서는 그 로라님 목소리가 아나운서 톤이다. 단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필진분 중에 한 분이 네. 오셔서 굉장히 목소리랑 다르시네요. 어쩌라고. 아, 방송에 아주 그 적합한 톤을 가지고 있어요. 로라님이. 제 혀 짧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제일 먼저 꺼낼 얘기가 있었다고. 아, 드디어 나타샤 PD가 귀환했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나타샤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아, 환영, 환영. 뭐, 바깥에서는 뭐, 새롬이라고 다, 네. 오픈하고, 어떤만, 뭐, 다른 방송에서는. 영진공에서 제가 네.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박새롬이라고 하셔서, 네. 사실, 이렇게 필명을 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박새롬이, 우리도 새롬이로 하는. 그래, 뭐, 이런 거지. 로미. 아, 저희, 딴지 내부에서는 보통, 그, 박새롬이 PD를 부를 때, 로미야, 로미야. 예, 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화려하게 3월에 귀환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김태웅 PD의 굉장히 산적한 스케줄과 맞물려서 박새롬이 PD가 앞으로는 저희 녹음을 함께 해 주시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새롬이 PD가 이렇게 파워 방송인인지 몰랐는데 네. 그냥 저기 엔지니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1회였죠? 박새롬이 PD. 네. 네. 저희 방송에 출연된 다음에 댓글에 성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네 목소리가 성스러워. 성스럽다는 말도 지금 기분 나빠. 시옷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세상에 시옷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네. 세상. 세상에 또 이런 근데 하여튼 새롬이 시옷 들어가잖아. 하나만 발음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숫사슴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숫사슴. 어떡해. 왜? 숫사슴. 숲속을 샅샅이. 숲속을 샅샅이. 센스. 뭐. 했었어요. 이런 거. 나는 지금까지 중에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내가 왜 웃긴지 몰라. 너는 그냥 네 발음이니까. 신경 쓰면 더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때 아나운서를 꿈꿨는데. 아, 난 안 될 거야. 로미 PD가 화려하게 기환을 했고요. 네, 완소 PD예요. 우리 네. 진짜 기다렸어요. 아, 우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진행자가 바뀌어도 어. 청취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박세롬이가 바뀌면 어디 갔냐며. 네. 무한도전 김태호 PD의 버금가는 아, 그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방송에서. 네, 제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저희 사수님한테 네. 부탁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팬이 많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방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화제 호갱식 그 말을 해 한숨 마시고 있어. 아 제가 들어봤는데. 네. 얘기했던 걸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너무 슬퍼서 막 아 막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내 감정이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 방송 그 업로드되고. 아 그날 저녁에 그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먹고 이제 집에서 그걸 틀고 이제 듣는데 아 술 기운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잔했어요. 어 되게 슬펐어. 그 막 음악 깔고 이래가지고. 어, 그 것과 함께 그 생각을 했지. 아 내가 너무 놀렸구나 이 친구를. 아니, 약간 다큐필이 날려 그래가지고 어. 근데 사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시네요. 너무 예, 너무 심각하게 네. 막, 어, 어떡하니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그런 사람은 마시고, 없는 것 같아. 네. 댓글 보니까 짱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이제 아, 털리지 마셨으면 아. 하는 정말 야 너도 다음에 그러면... 할 때 잘하면 되지 뭘. 우리에겐 기회가 있잖아. 아, 나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지? 뭐. 아, 너무 괜찮은 결혼식을 갔다는 거야. 사람도 딱 적정하게 오고 아, 자리도 좋고 막 음식 좋고 막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대. 어, 돈을 많이 냈네. 남자가 결혼식이 네 번째인 거야. 아... 역시 경험에서 그 정도면 웬만한 웨딩 플래너보다 나은데? 어, 근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래, 아니 뭐 요새 우리나라가 저기 뭐야 하여튼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이 체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근데 진짜 어, 제 주변 반응도 어떡하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는 여러분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 예.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 지난 방송이 좀 알토란 같았거니와 제가 아 제가 지난 방송 오프닝 때 본격 해자 방송이라 그랬는데 네. 정말 풍성했어요. 두 시간을 했어. 편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 러닝 타임이 어. 2시간이 넘었다. 깜짝 놀랐어. 아, 듣다가 저도 막판에 힘들더라고요. 내 방송인데. 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저희가 너무 신났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떠드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방송에 2시간을 넘기는 일이 없을 거다. 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 특집이나 뭐, 네, 뭐 1, 2부로 끊든가 뭐 이래야지. 아, 좀 자, 그래서 반응들이 어떠냐면 진짜 재미있었는데 좀 길었다. 뭐 이런 방송을 드렸어요. 아, 저는 그래서 제 귀는 알아서 필터링을 했죠. 진짜 재밌었는데까지만. 우리 방송이 재밌구나. 이렇게. 아, 로라님은 뭐 주변에 방송을 듣는 사람 없나요? 이렇게? 방송 듣는 사람, 제 주변에는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웃음소리 갖고 놀리고. 카페 애들 맨날 나한테 오홍홍홍홍 언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쳐다보면서 어홍홍홍 이렇게 웃고 다 그래요. 저기 그런, 뭐야 네, 정재영님 그 가수 아 그러니까 어홍홍홍 이렇게 웃는다고 나는 이렇게 웃을까? 또 짧지 않은 오프닝을 이렇게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는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본 경기랑? 아, 시범 경기는 일종의 야구 이제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네. 선수들의 이제 준비 상태를 체크하고, 왜냐면 이제 스프링 캠프라 그러죠. 전지훈련을 떠나가지고 보통 따뜻한 나라에 가서 1월이나 2월 달에 몸을 좀 만들고 본격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실전 그 뭐랄까 경기력? 그러니까 경기 감각을 좀 상승시킴과 더불어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죠. 팀 입장에서는 리허설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활약도에 따라서 그 완전 뭐 주전과 비주전을 약간 걸쳐 있는 그 선수들의 옥석을 고르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선수들의 경기 감각 향상과 감독들이 이제 구상도 해보고. 아, 그리고 팬들에게도 나름의 의미 있는 팬 시간이죠. 팬 서비스도 되겠네요. 여러 선수들을 한 경기에서 만나. 적 야구 시즌이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지? 아, 왜? 야구를 전혀 몰라. 아, 바로 로라와 같은 분들을 위해 오늘 창조경제위원회를 준비한 거죠. 그 야구가 어느 틈엔가 야구가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되면서 네, 맞아요. 네.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 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제 주변에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저는 야구 빠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는 안 알 안 알려줘 나를 지금 나 걔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보질 않아 야구를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옆에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러니까 그래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본인도 굉장히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자꾸 내가 말을 시키니까 짜증이 났나 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안 보더라고 나랑 야구를 난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데 아씨 남자를 바꿔야겠어 아무튼 내가 이거 걔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상태가 유격수 이러면 유격수가 누구야 잘하나 봐 막 이랬거든 선수 이름 유격수인가? 유격수 이름 격수야? 격수인 줄 알았어 저기 페로미 PD는 뭐 야구 좀 하나요? 저도 전혀 몰라서 금방 유격수 그래서 뭐지? 외야수 내야수까지는 알겠어 외야수는 뭐 외쪽에 있을 거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 로라님이 광주 출신이고 페로미 PD가 대구 출신인데 그렇죠 네. 또 야구하면 또 이 삼성과 기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들. 아, 아까 그 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룰이 복잡해요, 야구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어린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어린이 회원도 하고, 막. 근데, 룰이 되게 복잡하죠. 축구는 뭐 이제, 어쨌든, 축구도 뭐 룰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목적은 명확하죠. 그쵸, 이제 예. 공만 공 차고 가서 넣으면 되니까, 막는 거 골키퍼 있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티켓도 존나 복잡해. 야구 룰만큼이야. 이 세상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야구가 사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 스포츠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렇다고들 하죠 보통. 근데 아 근데 야구가 그 야구장 관중석 가격도 아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선택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마케팅을 원래 우리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가 특히나 일본 야구나 네. 이제 그쪽이 이제 마케팅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예, 좌석 이름도 되게 독특하고 아, 여기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번에. 네. 팀이 10개나 되는 관계로. 근데 팀이 10개나 되는데 가격이 다 달라. 다 다르고 뭐 시즌권까지 네. 넘어가면은 일단, 장난 아니야 무슨 논문이야 거의. 나 이거 준비하다가 나중에 좀 화가 났어. 이렇게 복잡해. 얘가 자료를 주는데 뭐 뭐야 저 다 발은 이랬어. 자 여러분들.
이거만 하면 한 시간 해. 이거 다 읽으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렇게 하시고, 하고, 관심이 가는 팀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네네. 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아니야, 이런 약속 너무. 아, 하지 마. 쏴리. 네. 아, 제가 일단 개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즌권이 있고요. 당일권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시즌권은 네. 뭐냐면, 한 시즌을 통으로 사는 거야.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봐야 돼? 야구를? 아, 그럼. 완전 팬은 그럴 수 있지. 아, 그래서 시즌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즌을 한 경기를 뛰면은, 야구 경기는 보통 이제 홈 경기 아니면 이제 원정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에서 하는 게 홈 경기인데, 보통 시즌권은 이 홈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야구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만약에 LG 트윈스가 있다. 잠실 야구장을 쓰고 있는데 LG 시즌권을 사면은 LG가 잠실에서 하는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경우 또 다르다. 아, 이거 또 복잡한데. 잠실은 지금 두산하고 LG가 같이 쓰고 있으니까 LG가 잠실에서 하는 홈 경기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LG 대 두산이 하면 LG가 원정 팀이 될 수도 있어. 같은 잠실 야구장이지만. 왜냐면 지금 한 야구장을 두 명이서 쓰니까. 하여튼 아, 이거 괜히 LG를 예를 들었네. 우리 로라의 고향 광주. 네. 기아 타이거즈 시즌권을 혜택은 뭐냐? 내가 정말 72경기를 다 갔을 때 매일매일 표를 산 것보단 싸지. 짧게는 20%에서 크게는 30% 이상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비싸요. 그래도. 그게 비싸요. 장난 아니에요. 시즌권을 가장 단순하게 이게 딱 4개로 구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가령 내가 LG 팬이다. LG 트윈스 시즌권을 연간권을 사고 싶다. 1년짜리를. 아, 테이블석은 300만원. 아니 근데 이게 72경기를 각자 따로 산 거보다 싸다는 거죠. 300만 원을 내면 LG 트윈스 그 잠실 야구장 어느 테이블석 하나는 내 거인 거야. 그리고 뭐 내야석 시즌권도 있는데 잠깐 넘어가고 비싼 거만 좀 골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SK 와이번스 인천 문학구장을 쓰고 있는데 네. 아, 여기는 그 라이브 존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투수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포수 뒤에 이렇게 뒤쪽에 관중석이 벌써 막 이렇게 보이잖아. 네네네. 같은 요선상의 땅 위에 그런 좌석이 새로 생겼대요. 근데 이게 한 경기만 보면은 주중에 가면 5만 원이고 그 자리 하나에 주말에 가면 6만 원인 거지. 하지만 시즌권으로 사면 20% 할인해서 307만 원. 그러니까 시즌권이 없으면 없어도 네. 내 옆자리를 그냥 그게 시즌권이 안 팔린 자리라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근데 뭐 보통 그리고 이런 표들은 그 좋은 자리 표들은 좀 빨리 나가는 편이라. 그러겠지. 진짜 팬들이 먼저 살 테니까. 그렇지. 내 친구들이 야구장을 갔는데 세 명은 내야석에 앉아 있고 나 혼자 시즌권을 갔어. 나 혼자 307만 원짜리 자리에 독야통 그래, 청하게 될 수 있죠. 좀 그렇다. 네. 이게 시즌권은 제가 크게 이제 이렇게 시즌권과 연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아, 좌석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네, 엄청 많아요. 구장마다 다 다르고 막 좌석의 가치 한 경기장으로 봤을 때 우리 로미 PD 어느 자리가 제일 비쌀 것 같죠? 지면이랑 가까운 자리가 비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아까 그 높낮이로 따졌을 때 땅에 가까우면 비쌀 수 있죠. 특히 홈 뒷자리는 그래요. 모두 다 그런 보통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층으로 돼 있어요. 몇 개 구장들은 1층 관중석, 2층 관중석. 그럼 당연히 저층 관중석이 비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자리가 비쌀 것 같은가요, 로라?
고민하는 경기장 가보셨어요? 어, 경기장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아, 잘 몰라요. 그게 잘 몰라요. 보통 야구장은 뒤쪽은 좀 싼 편이고 맨 그 홈런 치면 넘어가는데 홈런 치면 공 넘어가는 데가 그쪽, 싼데구나. 그쪽은 싸. 왜냐하면 좀 멀 멀어부터 거기 경기장 맨 뒤에서 보면은 투수나 포수 이게 좀 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싸고 내야석이 내야석으로 갈수록 비싼데 내야석 중에서도 이렇게 자잘하게 잘라요 요새는 자리를. 그래서 어디는 뭐 내야에서 뭐 저기 1루랑 뭐 홈 사이에 그쪽에 뭐 1루나 3루 쪽은 좀 뭐 응원단석도 있어요. 그래서 치어리더 앞자리는 또 응원지정석이라고 있고 거기 비쌀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 그 자리 중에서는 좀 비싸긴 편이지.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또 익사이팅 존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파울 구역 있잖아요. 1루 뒤편에. 네. 거기에 이렇게 앉는 좌석들이 또 따로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아예 정말 선수들이랑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익사이팅하게 볼 수 있다고 익사이팅석 막 이래가지고 좀 더 비싸고. 지금 한화 거 보고 있는데 이 특화석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게 1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뒤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좌석당 가격 분포와 시즌권과 일반권의 저기 일단 일종의 교양 학습이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다 못 드린다는 얘기죠. 네. 뭐 그나마 좀 심플한 데가 어디냐면 심플한 축에 속하는 이제 신생팀이죠. 네. 이번에 1군에 처음 등장하는 수원의 소재라고 KT? 있는 네. KT 위즈는 좌석명만 말씀드리면 네. 지니존, 비시 라운지존, 엠모바일존, 후후존, 내야지정서 이게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비밀이 있지. 네. 이 좌석 이름을 네. 어떤 곳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폰을 받은 업체나 뭐 네, 혹은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름을 특별하게 붙인다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순수하게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데가 있어. 수원 KT는 뭐 이름을 좀 특별하게 붙였나 봐요. 근데 포수 뒤 테이블석은 지니존이라고 부르고 중앙 테이블석은 뭐 BC 라운지존, 뭐 BC 카드 혼을 받았나? 뭐 광고를 하나? 13루 뒤에 있는 테이블석은 엠모바일존, 뭐 페이코존, 뭐 중앙 지정석이 후후존. 왜 후후존은 뭔지 모르겠네. 내야지정석 이렇게 있어요. 스카이박스 제외하면은 그래도 다섯 종류로 뭐야 간소화된 편이고요. 이게 간소한 거야. 이게 간소한 거야. 아까 그 로라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한화의 특화석 아주 훌륭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일단 일반석은 세 개로. 이제 어린이 다르고 야구 룰을 공부하기 전에 야구장 가려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 좌석을 공부하고 가라고. 이거 너무 내가 어디서 보게 될 것이냐, 이 좌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다 다뤄드릴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 또 야구장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석 이름을 그 경기장의 위치에 이렇게 좌석 이름을 지은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에 거의 끝판왕을 달리는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네. 삼성 라이온즈의 대구구장. 네. 입장권 종류가 다양한데 이 좌석명이 다 그 위치에 따라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별명이 아니라 일단 그나마 좀 이제 특별한 이름이 특별석 커플석이고 네. 이 밑으로 뭐 3루 하단 테이블석, 1루 하단 테이블석, 내야 상단 3루 테이블석, 내야 상단 1루 테이블석, 외야 테이블. 아, 블루존 있네. 3루 지정석. 중앙 지정석, 1루 지정석, 외야 미니 테이블석, 외야 좌측 지정석, 외야 자유석, 1루 입석, 3루 잘게, 입석. 아주 잘게 쪼개놨어. 좌석 이름을 다 외우면 아마 그 구장의 배치도. 그럼. 취직하도 돼요. 설계도야, 설계도. 아,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3매씩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좋아요. 이제 네. 마케팅이 잘 되면서 뭐 바베큐 존이나 뭐 가족석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좌석 위에 테이블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테이블 단위로 파는 거야. 4명 기준으로 4인 기준의 테이블석. 그러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볼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커플석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 단위로 표를 판매한다든가. 그래서 그 테이블석 같은 거는 잘 몰라도 같이 가서 그냥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치맥만 해도 되게 기분 좋다고 재밌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가겠냐고. 야 지금 도상 이렇게 많은데 시간 관리상 할 수 없어. 네. 아니 근데 커플석은 뭐 차이가 있어요? 둘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돼 있는 탁자 커플석 같은 게 있고 보통 이제 야구장 생각하면 탁자 같은 거 없이 그냥 자리에만 앉아서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 테이블석이 되게 많아졌어요. 야구장마다. 그러니까 뭘 먹기도 많이 먹고 이제 소풍을 나온 느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특화를 시키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이프 캠페인은 경기장 내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주류 및 캔, 병, 1리터 초과 페트 음료의 반입이 제한되며 소지품은 가방 한 개와 쇼핑백류 한 개로 제한됩니다. 세이프 캠페인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 및 캔, 병, 1리터 초과 PT, 페트병은 여기서 가로치고 1리터 이하 미개봉 비알코올성 페트 음료 하나에 음료에 한해 1인당 한 개 허용. 하여튼은 음료의 경기장 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제한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물품의 반입으로 인해 관람객의 이동과 통행을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관람객 1인당 가방도 한 개로 제한. 가로 세로 45cm, 폭 20cm. 쇼핑백류는 한 개. 가로 30cm, 손잡이 포함 세로 50cm, 폭 12cm. 무기야, 뭐야. 뭐 이렇게 디테일해. 공항이냐? 지참이 가능하면 뭐 이외의 가방이나 상자 아이스박스와 같은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는다.
이거 때문에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팬들은 야, 뭐 관중 이제 뭐 이제 몇백만 이상 동원되고 인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 기사 보니까 아씨 그러면 나는 그냥 치맥 먹으면서 TV로 중계를 보겠다. 그래 누가 가 저기 그 재미로 뭐 연인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게 뭐냐 가서 다 사 먹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격도 비싸 뿐더러 매점 시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은 야구장도 많아요. 아... 제가 그 이제 야구 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야구 중계를 보면서 이제 해설가들이 한 얘기도 있고 보면은 좀 최근에 지은 구장이나 그리고 혹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구장 그리고 시설이 좋은 구장은 그나마 매점이 막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3루 뒤에도 있고 1루 뒤에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블럭 한 두 블럭마다 하나씩 매점이 계속 있어. 비싸서 지랄이지. 근데 안 그런 데도 있거든. 매점 몇 개 안 되거나. 그러면 막 내가 사 먹고 싶은데도 그래, 멀어 내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뭐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먹는 기분인 거지 그냥. 아, 그러네. 그 어, 지역 어.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야구장의 특산품 같은 거잖아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되게 유명한 음식. 그게 나는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은 것까지도 어, 어, 어. 이제 추억이 될 수 있는 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그 안에서 많이 팔릴 거고 구단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지.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 못 갖고 여기서만 사 먹어. 뭐 혹은 어? 물론 이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시면 좀 과하잖아요. 그러네. 뭐 여기서만 사 먹어. 혹은 뭐 그러면서 막 쓸데없이 막 너무 비싸다거나 혹은 매점 시설이 잘 안 됐거나 이러면은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람들한테? 이거는 적당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렇게 이거를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야구장을 야구 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조건이거니와 그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통 이제 그 지자체의 예산이나 나라 돈으로 지어놓고 이제 빌려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번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사실 되게 그러네요. 구조적 문제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구조적 문제가 있네 이거. 그리고 특히나 메이저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재정 자립도가 되게 높아요. 자기네가 그렇다면서. 자기네가 티켓 팔고 뭐 관련 상품 팔고 해가지고 야구장 야구 팀이 돌아가. 그 저기 선수 연봉 주고 운영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님 29만원 대통령님 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상 거의 이걸로 야구 팀에서 돈 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 내지 홍보 효과나 기대하면서 붙는 거라고 돈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구단 자체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자립
아, 그런 거였으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아니, 그러면 1리터짜리 PT는 뭐. 1리터는 안전해? 안, 아니, 애매해. 그니까.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그 대형 멀티플렉스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되는 거 법에서. 위법이라고? 위법한 거다. 제한하면 외부 음식 갖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추세가 그런데 지금 야구장에 이게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주말 경기 가봐요. 좀 더워? 그렇지. 아이스박스 때 못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사 가방에 1리터짜리 음료수를 갖고 간다고 해도 다 식어. 아, 그 다. 그, 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미지근해지지.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오면은 보통 그런 거 많이 챙겨 오시거든요.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 거기서 사 먹어야 돼. 나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광주 그 새로 지은 경기장 말고 그 전 경기장에서는. 궁금해. 가방 이거 다 뒤지겠냐고. 아. 몇만 명 들어가지 않나? 아니, 뭐, 진짜 큰 야구장에는 2만 5천 명 이상 들어가는데. 가방 다 까봐야 돼. 가방 다 까봐야 돼요. 1.5리터는 안 됩니다. 용량 막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제재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좀 반발심에서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요. 이제 한창 잘 나가는데. 네. 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아, 여기까지 창조경제위원회였고요. 이제 코너를 하나 닫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PPL을 녹여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보통 야구장에서 뭘 많이 드시냐면 캔맥주 저는 주로 먹고요. 그렇죠. 네. 보통 그리고 치킨 먹죠. 그렇죠. 그렇죠. 요새 아 그거 아세요? 야구장 자리에서 치킨도 배달시켜. 그렇죠. 광고를 진행했던 이 가마복고 어묵은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약간 매운 맛도 있고 순수한 그 어묵 맛도 있고 하얀 거 그것도 맛있어요. 아 요거는 또 제가 또 맛을 검증했죠. 검증했죠. 저는 요거를 굉장히 잘게 잘라가지고 볶음밥을 해 먹기도 했어요. 그 김치 볶음밥에 햄 대신에 맛있겠다. 아 그거 훌륭하고요. 오뎅탕 끓여 먹으셔도 좋고. 아, 그냥 순수하게 그냥 꼬챙이 찔러가지고 그냥 핫바로 드셔도 좋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감아먹고 광고 한번 듣고 오실게요.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변을 채집하겠다는 거죠. 누구의 변이냐? 개똥. 이유는 딴지 마켓에 애완견 사료가 입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먹어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주변 애견인 분들의 조언을 들어봤을 때 개는 사료를 얼마나 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싸느냐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예, 예. 얘기를 들어서 트윗을 날렸어요. 체변단에 모집하시는 분들에게 고급진 수제 습식 사료를 드리겠다. 대신 조건은 있다. 실제로 그거 검증을 토대로 마켓에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 중인가요? 그렇죠. 지금 액수가 꽤 나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견인 여러분께서는 한번 아침의 사료, 이름이 아침의 사료예요. 딴지 마켓에 아침의 사료를 본인이 기르고 있는 견님들에게 한번 먹이면 일단 반응이 바로 옵니다. 변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자 해당 업체에서 이번엔 고양이 사료를 검증해달라. 이번엔 고양이다! 하고 검증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네,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 딴지일보 맞박은 그러니까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제 기사들이 걸려 있는데 네, 그게 거기에, 이제 기사 소개하는 그 일종의 배너의 모음이죠. 그렇죠. 예. 그 포토샵 작업을 장인의 손길로 한땀 한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꾸물님은 지금 고양이를 기르신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 원래 제가 기르던 고양이는 지금 한 7년에서 한 8년쯤 됐고요. 그러면 완전 그 신생아 고양이를 처음에 때부터. 만났던 건가요? 아, 예. 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네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 털이 토끼 털처럼 부드러운 고양이 털. 아, 그 혹시 네. 제가 꾸물님 댁에서 봤던 그 하얀, 흰색 네.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그 도도한 그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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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이. 아, 고양이를 세 마리를 기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선은 뭐 한 마리만 기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옷 같은데 이제 털 묻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같이 이제 응가를 하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응가에 수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모래들이 겉에 달라붙어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그걸 이제 보통 덮죠. 자기가 이제 아~ 뭐 이게 뒷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덮는 건가요? 뭐 예. 모래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뭐 배설물의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고양이 화장실을 모래 화장실들 이제 채같이 이렇게 아~ 구멍이 뚫린 밑으로 예, 그 풀어진 톱밥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걸 변기에 버리는 아~ 그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무 조각들이니까 네. 변에 이렇게 코팅되듯이 달라붙질 않아서 네. 한 반나절이나 한 6시간쯤 지나면 네. 변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아,
털을 이렇게 먹죠. 예, 네, 그게 핥는 과정에서 털이 이제 목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쌓이면은 일정 기간 있다가 그걸 우웩우웩 하면서 이제 토예요. 예, 토를 하는데 이제 그걸 헤어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헤어볼에 관련된 기능성 사료가 또 따로 좀 이게 된 똥을 좀 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같이 있는 여자친구가 아 이걸 계속 먹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네. 되는 게 먼저이긴 한데. 네. 고양이가 또 되게 예민하고. 예 그. 이 수제 사료를 먹이니까 예, 습식 사료. 네. 예. 이거는 이제 기름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아마 그 모질이 조금 건조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기름기가 별로 덜한 사료를 먹어서 사람 머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니면 뭐 개도 그렇겠지만 네. 뭐 자율급식이나 아니면 그 자율급식 말고 이제 네. 일정량을 딱 그때 그때만 식사 시간 사료를 덜 먹어서 그런지 영양이 덜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덜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제 사료에 만약에 네. 이제 영양분이라고 했을 때 네. 뭐 제가 그래요. 약간 그치. 그런 느낌인데. 어. 사실 그 습식 사료 그 아침에 사료가 그 뭐
나머지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보면은